이번에는 이제 뭐 신년을 맞이해서 그렇죠.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뭘 또 이런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. 이런 남자 만나서 잠자리를 하면 재수 없다. 재수 없다. 이런 남자 어떤 특징 있나요? 아, 참 내 몸. 잠자리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아니 선생님 얘기하지 마시고. 뭘 봐야 알지 나도. 네. 그 어떤 남자? 뭘 좀 그러니까 재수 없는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도 좀 느끼던데 보면. 아니면 그렇지 잠자리 하고 났는데 세면발이가 걸렸어. 그것도 재수 없는. 세면발이한 놈을 조심해라. 그거는 2년 전에 다 찔른 거잖아. 그렇죠. 아무데나 가고 창녀천도 가고. 네. 그런 놈 만나면 패가망신하는 거지. 아, 재수가 없는 거예요? 재수도 없지. 본인도 생각을 해봐. 자고 일어났는데 금실금실했는데 재수가 있겠어? 그리고 너무 많이 밝히는 사람도 안 돼. 그러면 아, 많이 밝히는 너무 남자들. 많이 밝히면 어쨌든 에너지도 소비가 되지만 그 사람이 새끼가 많은 거야. 그러면 몰라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더라고 보면. 새끼가 너무 많으면 돈이 다 글로 새. 아, 남자들이 새끼가 응. 많으면. 응. 그러면 뭐 굳이 그 연애를 해서가 아니라 꼭 새더라고 보면.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꼭 뒤에가 안 좋아.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밝히고 사업 잘한다, 돈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들을 꼭 또 뒤를 보면 후타가 안 좋더라고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밝혔으면 좋겠어. 밝히는 남자 만나지 마라. 몰라. 그런 남자들한테 운을 뺏기나? 여자한테 뺏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남자도 안, 그러니까 여자, 그러니까 여자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남자 그런 사람 만나면 여자가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기운이 잘 되는 걸 가져간단 말이야. 그런 남자들은 조심해라. 그러니까 여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. 남자 남봉꾼이 하면 남봉꾼. 그렇지.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서로 좋아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당한 게 좋은 거지. 적당한 게. 일단 이런 남자는 좀 피해라. 그렇지. 너무 그것만 밝히는 남자가 있어. 응? 안 돼. 못 써. 예부터 내려오는 병광세? 아니 이야기인가요? 그 예부터? 그런 말들은 좀씩 있었어.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한 십몇 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꼭 고 만나서 그때부터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. 여자를 못 만나서 밤자리 너무 많이 해서 자꾸 운기가 바뀌고 다 뺏긴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너무 적당히만 하셔.